TV의 TV.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의 오버워치가 네 번째 단편 애니메이션인 영웅을 공개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오버워치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관을 바탕으로 블리자드가 개발한 6대6 팀 기반의 슈팅 게임으로 출시 전부터 어마어마한 관심을 끌어모은 타이틀인데요. 이번 영상은 오버워치를 몰락시킨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 혼자만의 전쟁을 하고 있는 솔저 76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베일에 쌓인 군인 솔저 76은 로스무에르토스 조직폭력단의 불법 행동을 감지하고 개인적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도라도로 떠나지만 그곳에서 자신의 임무 수행을 위협하는 예상치 못한 사건과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시민을 위하는 진정한 군인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한편 블리자드는 지난 3월 오버워치의 첫 단편 애니메이션 소집 공개를 시작으로 냉혹한 암살자 위도우메이커와 트레이서의 이야기를 담은 두 번째 단편 애니메이션 심장, 시마다 일족의 후손들인 한조와 겐지 형제의 갈등을 담은 세 번째 단편 애니메이션 용등을 차례로 공개한 바 있는데요. 해당 영상들은 공개 후 한국에서만 각각 조회수가 70만 회, 65만 회, 그리고 80만 회 이상을 기록하며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슈팅게임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오버워치, 5월 24일 정식 출시했는데요. 앞으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기대해보겠습니다. 헝그리의 TV